스쿠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다니는 남자 돌아왔습니다. 코스트코 입구에는 언제나 명품 제품들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오늘은 뭘 살까 제품을 구경해보는데요. 제 눈에 띄는 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제법 큼지막하죠? 가격을 보니 2억 8,900만 원입니다. 이걸 사고 싶은데 2억 8,900만 원이 모자라서 못 사왔습니다. 우리 야매주부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할 만한 주방기구 세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 비싼 바이타 믹서기가 10만원 세일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주기대는 주기능 믹서기. 어마어마한 모터로 쌀을 넣고 5분만 갈면 저렇게 흰쌀 주기 됩니다. 믹서기계의 에르메스라고 하는 바이타 믹서기가 49만 9천원에 세일을 합니다. 1월 30일까지니까요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 제품 처음 나왔을 때 7-80만원 주고 산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싸고 좋은 제품 사려면 죽기 하루 전날 사야 한다니까 캡처하세요. 세일 제품 또 하나 있습니다. 독일에서 직수입된 휘슬러인데요. 냄비 세트 9피스가 399,900원. 이건 1월 23일까지인데요. 이 제품은 저희 집 사모님께서 벌써부터 침을 발라놓은 제품인데 이것도 39만원이 모자라서 못 사왔습니다. 아, 딱 만원 있는데. 이것도 일단 캡처하시죠. We've had this conversation and you seem to agree with me. But when there's complications, you withdraw and leave me to be. 혹시 이 가방 언뜻 떠오르는 생각 있으신가요? 처음 보는 가방이라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고요. 스타벅스가 생각이 나셨다면 젊은이 맞습니다. 여름에 스타벅스에서는 이프리퀀시라고 해서 이벤트를 열잖아요. 2020년도에 이 가방 구하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가방 받으려고 커피를 한 달에 7만원어치를 먹어야 했는데 7만원을 다 채우고 나서도 못 받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이 가방이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에 되파는 중고거래도 성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가방이 코스트코에 나왔어요. 하지만 마크는 디즈니 마크를 달고 나왔습니다. 글쎄요, 디즈니 브랜드 가치도 만만하지는 않지만 스타벅스 마크가 없는 가방을 일반인들이 구매를 할까요? 하지만 가방 안에 저런 학용품과 슬리퍼까지 들어있습니다. 학부형이 되시는 부모님은 관심 있겠네요. 아주 쌉니다. 39,990원. 야매주부. 코스트코 입구를 지나칠 때 늘 마주치는 곳, 자동차 정비소가 보이죠? 이곳은 자동차 정비를 하는 곳이 아니고요, 자동차 바퀴만 교환해 주는 곳입니다.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자동차 바퀴만 갈아준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코스트코 안에 들어가면 엔진 오일도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엔진 오일은 안 갈아준다는 거죠. 자기네는 안 갈아주면서 이곳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공임나라. 엔진오일에 대해서 또 얘기해볼까요? 잊어버렸죠. 자, 이 디크는 SK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자동차 명장들이 이 디크가 정말 잘 만드는 합성 엔진오일이에요. 엔진오일은 사실 얼마 만에 이걸 교환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오일을 썼느냐가 중요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요 디크는 사실 여기 가격이 보면은 4개에, 1리터짜리 4개에 36,990원이에요. 그러면 사실 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엔진오일 바꿀 적에 얼마를 냅니까? 거의 돈 10만 원씩 내지 않나요? 외제차인 경우에는 20만 원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만 원도 안 되는 이거를 넣어가지고 갔을 적에 그 사람들이 기술 공업사에서 좋아하느냐? 이거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공임나라라는 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전국에 300여 곳에 공임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전국에 300여 곳이 있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미리 예약할 수 있고요. 엔진오일 공임비는 차종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15,000원에서 2만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엔진 오일 말고 내가 늘 사용하는 엔진 오일이 있다면 인터넷에서 구매하시고 이곳에 가서 서비스 받는 방법도 알뜰하게 차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헤드라이트가 고장났다? 그럼 헤드라이트는 사가지고 가도 끼워주는 공임비만 받는 그런 곳이라는데 전국에 300군데나 있대요. 야매주부 스팀다리미가 참 오랫동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정상적인 스팀다리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스팀다리미가 쉽다고 하면서 막상 사용해보면 엉망진창으로 물이 새어서 손을 데워먹기 일쑤였거든요. 이 녀석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코스트코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모양과 색깔이 좀 다릅니다. 코스트코 상품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인터넷에서 구매했습니다. 쌍스러운 색깔 탁진색인데 코스트코는 한국인을 뭘로 아는지. 아무튼 이 녀석은 물이 새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쉽게 옷이 다려집니다. 혹시 스팀다리미 개비하셔야 한다면 요 브랜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코스트코 제품은 44,870원으로 엄청 싸고요. 네이버를 검색해봤더니 제가 산 상품은 79,000원입니다. 어머, 이런 색깔이 또 새로 나왔네요. 캡처.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주변에 고마운 분들께 선물할 수 있는 제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코스트코가 아직도 입점 못하고 있는 상품, 오비건 샴푸와 트리트먼트입니다. 선물용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오비건 샴푸의 기적과도 같은 엄청난 경험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 제가 그 샴푸 알러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샴푸만 하면은 그 하루 눈이 충혈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싸고 뭐 좋다는 샴푸는 다 써봤죠. 네. 그래서 뭐 샴푸가 뭐 거기서 거기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눈이 충혈도 안 되고요. 네. 눈곱도 안 튀는 거예요. 머리가 가늘고 태어날 때부터 숱이 너무 없으니까 머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건 샴푸에 불과한데도 옆에 그 볼이, 귀 밑에 볼이 오돌오돌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나는 너무 신기해요. 샴푸 쓰니까 저는 머리 끝이 엄청 갈라졌었거든요. 막 머리카락이 가늘어서 이렇게 날리는 머리. 예, 그랬었는데 그게 많이 차분해지고 갈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스비스로 막 뜯기고 그렇거든요. 비듬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매일 샴푸를 하는데도 오후가 되면 이렇게 머리 끝에 하얗게 이제 꼭 그 가루들이 막 날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뭐 어두운 색 옷 입으면 어깨나 이런데 이렇게 되면 아예 눈처럼 막 쌓이고 이래서 이거 나는 매일 신경 쓰고 매일 갔는데 뭐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냥 그러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근데 집사람이 있고 꼭 써봐라고 하면서 이제 야매주부 샴푸를 보내줘서 제가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쓰고 몇 번 안 쓰자마자 딱 느껴지는 거예요. 비듬이 이게 정말 주네?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비듬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100%. 이번에 샴푸에 관심이 갖게 된 게 제가 올해 머리가 엄청 많이 빠졌었어요. 연초에. 이렇게 막 무슨 낙엽 날리듯이 빠졌었는데 엄마가 이걸 보고 너무 겁이 나서 이제 앞에가 휑해지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샴푸도 다 바꿔보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 이제 이거 샴푸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쓰자. 그래서 쓰다가 이런 경험을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선물용 세트 구성을 했습니다. 500ml 샴푸 두 개를 사시면 150ml 샴푸가 그냥 따라갑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각각 구매하셔도 150ml 여행용 샴푸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훌륭한 샴푸를 코스트코가 아직 판매하고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는 천상 야매주부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셔야겠습니다. 야매주부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6,000원을 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구입 방법은 더보기란에 구입처 URL을 넣어두겠습니다.
더보기란이 어디냐고요? 여기 쬐끄만 부위를 누르시면 고기가 더보기란이라고 하거든요. 아빠 나 프라다 사줘. 프라다? 프라다. 오케이. 사줄게. 우준아, 우준아, 우준아. 프라다. 프라다? 어때, 프라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나옵니다. 시니어 정보 플래너 야매주부.